어머님 이렇게 마주 대하는 제가 기운에서 읽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나한번 봐줘 하고 오신 것보다는 내가 너무 근심이 되고 속이 상하고 내가 걔 때문에 눈을 못 감을 정도로 너무 마음 아픈 자식이 있어. 언니 울지 마. 나 오늘 왜 이렇게 울 일이 많지? 또 오늘은 얼마 전에는 소금 뿌릴 일이 많았는데 뭔지 모르게 울컥해요, 저도. 아드님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한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마음병이 좀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네. 누가 대답하실래요? 제가 할게요. 뭐 제가 할게요. 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이 친구가 우선은 사회에 나가 있기도 어렵습니다. 네. 거의 숨만 쉰다고 봐야 되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의욕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이 친구 마음이 정말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래야 되나?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근데 어머님 아버님 사주하고 아버님이 지금 계시나요? 예, 하고 있어요. 계시죠? 어머님 아버님 사주하고 아드님 사주까지 제가 다 받을게요. 우선 사주부터 줘 보세요. 왜 그런가 보게. 아버님 사주. 지금 개띠인데 49년생이에요. 음력생일 아세요? 아, 근데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보기도 전부터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80 몇이라 그랬죠? 아, 77이네요. 개띠가 77이요. 49년생이라. 병술생이시고 아버님이. 개띠거든요. 음력생일 어떻게 되세요? 6월 21일. 6월 22일. 성함은? 성함은?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신묘생. 신묘생. 예. 6월 26일. 그리고 이제 아드님은 모세. 그리고 11월 10일. 10. 이 집에는 줄이 너무 세요. 어머니 아버지 다. 어머니 아버지 다 산줄도 세고 물줄도 세고 칠성줄까지 세요. 집안 자체가. 그래서 이집그 어머니 쪽이든 아버지 쪽이든 우선은 이렇게 아드님을 두고 양가 조상을 둘러봤을 때는 조상 한이 많은 영가의 그런 기운을 받고 살아가시는 영향을 좀 받아요. 동생이. 동생이, 동생분이, 동생분이 내 조상의 그러한 이 집안의 벌전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버님한테도, 우리 어머님한테도.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상가 산으로 내려오는 벌전, 그러니까 뭐 파묘라든가 이장 어떠한 산을 건드리는 거에 있어서의 벌전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근 일이 아니세요. 최근 일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은 넘어 보여요. 그랬던 일이, 산을 건드리셨던 일이 있어요. 적어도 10년 전에. 그러니까 훨씬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이지만 뭐 그렇게 캐캐묵은 중요한 건 해결이 안 돼서 그 영향을 자손이 바라미치기 시작을 해요. 얘 나이 지금 무오생이면은 45인데 어차피 이 친구 21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45이잖아. 45 맞아요. 맞나? 아, 그렇구나. 이 친구가 21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는 환란이 좀 오셔야 하는 시기거든요. 빨리 시작하면 19부터.
19부터 21살 이때부터 크게 신의 환란이 시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환란이 크게 시작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제 그 어머니 쪽에 우리 어머니 쪽도 이렇게 보면 어머니 쪽에는 그 방울 소리도 나고 쇳소리도 나요. 집안에. 그래서 이러한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못지않게 있으실 건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집안에 이 업을 하시는 분은 모르세요? 잘 모르지. 잘 모르시면 이 집안에는 이거 하셨던 분은 아세요? 어머니 집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래 해는 사람은 없고 지금 한다 하는 거고 사촌 그 아이가 그거는 시댁 엄마한테 시댁이지. 시댁에는 시댁이다 참 그거는. 지금은 우리 진정 쪽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아시는 바는 네, 없고 근데 제가 30년 만에 우리 집안에서도 알아요. 제가 제자라는 걸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근데 우선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아버님 쪽에서는 이미 제자가 나오시는 것까지는 아시네요. 시댁 쪽이니까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이 집안에는 신의 환란이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신명의 환란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19, 21살의 기점으로 이 친구가 인간에 살아가는데 이제 풍파 환란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얘한테는 죽음이 왜 이렇게 멀지가 않아? 죽어나가는 일들이? 무언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기가 놀라거나 그 아기라고 하기엔 그렇다. 어머니가 와서 아기라고 하는데 이 아드님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급사하거나 사고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격도 좀 받으신 바가 있어요. 아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없어요. 친구나 주변에 그 선후배 관계 있잖아요. 그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인생, 죽음, 삶 이런 것들이 원래 다른 사람보다 깊게 생각이 되고 그런 거에 이렇게 조금 가볍게 넘기는 친구가 못 되는데 살면서 21살 이후 그 지금 나이가 오기까지 이 살아오면서 주변에 생각지 않은 죽음들, 지인들 이런 걸로 인한 무언가 내가 마음의 환란도 심적인 환란도 있었을 거고 이 친구는 장가를 가더라도 가정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장가를 간다 해도 배우자가 배신을 하든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끝나는 이 친구가 장가를 갔다 안 갔다 분명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미혼이에요? 아니면은 미혼이에요. 미혼인데 아주 미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혼인데 아주 미혼이 아니에요. 미혼인데 아주 미혼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20대 초중반에 크게 만나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사랑했던, 좋아했던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 혹시 모르세요? 이 친구가 20대 때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다고. 그때 하나 있었지 싶어요. 그 상사 그 상사의 그. 예. 네. 되게 좋아했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잘 모르고 둘이서 사귄 적이 있었어. 예. 근데 그게 정말 깊게 사귀었거든요. 결혼까지는 봤거든. 그러니까요. 결혼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깊게 사귀었거든요. 정말 깊게 사귀었고 아마 둘 사이에 자녀 소리도 이렇게 스치면서 지워진 거 보면은 지나갔었을 걸로 보여요. 나 세상 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총각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자녀를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형국까지 오셨는데 그때 이후에 이 친구가 정말 더 삶에 인간에 좀 이렇게 내려놓게 희망을 안 갖는다 그래야 되나?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사실상 이사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머리 깎고 중대해야 돼. 봐봐. 이 친구가 보편적인 사람보다 더 그런 쪽에 관심이나 심취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삶과 죽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자그마한 것도 얘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이 살면서 겪어가는 기복의 자그마한 것도 과하게 마음을 쓰는 친구고 과하게 거기에 심취하는 친구랑 자그마한 변동 자체가 이 친구는 살아가는데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지나간 과거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삶에.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 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성직자가 되든지 스님이 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이 자손 자체가 자녀를 보기가 어려워요. 예슬아의 자녀 보기가 어려워요. 혹시 자녀 있어요? 없죠? 결혼 안 했는데? 아니지, 안 했어도 날 순 있지. 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주 자체에도 가정궁도 인간이 결혼은 할 수 있겠지만 내 것이 되기 어렵고 자녀도 이 사람이 일점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어머니, 자, 아들 얘기 제가 무당으로서 짐작하고 점을 치고 아는 것은 대충 이 정도예요. 자,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바. 이 친구 내가 마음 아프고 정신이 많이 힘들 거라 했어요. 어머님이 되게 속상하시고 애절하고 절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혼자 처리해갖고 이래가 등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가족은 전부 다. 가족한테. 엄마 칸도 등지고. 엄마 아빠만 등지는 게 아니야. 온 가족이 다 등을 쳤어. 온 가족뿐만이 아니야. 이 사람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은 최후야. 가족은 최후야. 그러기 이전에 얘는 사람한테 환멸을 느낀다고. 근데 일단은 저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니까 가족까지 일이 일단은 현재 가족하고 지금 언니 자체가 안 되고 만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자체는 신의 환란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가 진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 겪고도 시간이 가면 잊혀지거나 지워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 특이한 게 하나하나 겪을수록 이게 쌓아놓는 사람이에요. 털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털어져요. 그러면 제일 어떻게 되나? 우리는 만날 수가 없나요? 안 털어져요. 지금 모르는 딴 것보다도 일단은 동생이 혼자 있으니 안, 서로 연락을 못하고 안 만나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안 만난 지 한참 됐죠. 얼마나 됐어요? 일단 엄마가 본가에서 나왔어요. 일단은 너무 애가 변하니까 돌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변하니까 엄마가 본가에서 나온 지는 한 5년, 4, 5년 됐을 거고 그 전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 결국 혼자 본가에 있어요. 근데 연락 안 오지는 얘 혼자 본가에 있다가 있어요. 지금 어른이 나왔어요. 일어 나왔어요. 아버지는 거기 계시고 아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이 나왔어요. 둘이 나왔어. 혼자 있다고. 그 얘 직업은 그 당시에 직업은 있었어요? 그 당시 직업은 있었어요. 그 한의대 나와갖고 남자 간호사를 했었어요. 간호사로 나왔어.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좀 하다가 간두고 있었던 상태에서 마땅한 건 없었고. 이 친구 자체는 일반인으로 살아가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9, 20살에 어머니 너무 오래된 얘기겠지만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이미 얘가 19, 20살 요때 넘어갈 때 마음에 그 당시에 마음에 그러한 그 삶과 죽음으로 인해서 되게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가까운 일로 인해서 모르니까 충격받은 일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친구가 20대에 되게 20대 한 후반쯤에 되게 20대 후반에서 그때 되게 사랑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프게 헤어졌단 말이야.
마음 아프게 헤어졌어요. 예. 마음 아프게 헤어졌는데 우리 그 아버님하고 이 아드님하고 보면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아요. 아버님이 아들 생각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 아버님이 아들한테 잔소리가 좀 있으셔야 돼. 이 양반이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이 아들이 듣기에는 어머님보다도 아버님에 대한 간섭이 더 불편하고 힘들거든. 자라오면서. 아버님은 사랑이고 관심이었겠지만 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나를 못 믿어와 하는 것 같고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것 같고 어떠한 잘 되라고 얘기한 것도 나를 질타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점점 뭐라고 이 마음을 지워놓고 다시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쌓아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이 친구는 36, 36을 기점으로 하면 그게 폭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초년 성주가 드는 때인데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의 가물이나 신의 줄이 이렇게 역력하신 집안의 자손은 당연히 신줄이 있어요. 사주를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신줄이 있는 자손들이 성주라는 운이 천운이 들 때는 뒤집어져요. 일반인들은 그게 사업운이고 재물운이고 무언가 성취운이겠지만 신의 가물에 있는 친구들 그 내가 일반인과 우리 제자의 사이에 그러한 운명적인 그러한 경계선에서 항상 살아가는 이런 분들한테 천운이 열리는 것은 오히려 신문이 열려요. 근데 참 신이라는 것은 무르익기 전에 항상 어떠한 환란이나 또 조상의 한이나 이러한 신이 오시기 전에 조상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 무르익어가기 전에는. 근데 이 친구가 37에는 일곱소 성주운에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37쯤부터는, 6, 7쯤부터는 내가 아닌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거죠. 제3자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천문이 열리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내 성격, 원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이렇게 눌러오고 그래도 중심 잡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집안에 양가 집안에 벌전이 있어. 조상에는 벌전이 있단 말이야. 특히나 아버지한테는 산에 대한 벌전이 역력하시고 어머니 집안에는 신에 대한 벌전이 역력하세요. 그러면 벌전이 있는, 벌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 그래서 그게 내가 지은 죄는 아니야. 내가 지은 죄는 아니라 조상이 지었던 또는 사촌이 지었던 어쨌든 내가 그 집안의 자손으로 그런 기운을 받는데 그렇게 벌전으로 인해서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좋은 데 가실 리도 없고 편안하실 리도 없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영가들의 마음은 울분 있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한 감정이 천운이 열리니까 뭐라 그랬죠? 신이 무르익으면 신명이 오시지만 무르익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조상의 기운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선한 기운이 아니라 짜증나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야.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는 누구도 안 믿어. 다 불편해. 다 불편하고 누구도 안 믿어. 누구도 안 믿고 그냥 사귀고 싶지도 않고 마음을 열 필요가 없다면 집안에 들어와서의 인간관계는 내 혈족들이잖아요. 표현하기 시작 짜증나고 불편하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친구 자체가 원래는 제작감이에요. 제작감. 제작감인데 얘가 무당으로 어머니 외가의 줄력이 강할 때는 무당으로 풀려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목사님이 되시든지 아니면은 뭐 신부님이 되시든지 스님이 되시든지 해서 어차피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예전에라도 이렇게 어디 가서 점을 보실 때 아드님 걱정돼서 처음 보시는 거 아니실 텐데 이런 얘기도 처음이세요? 지금 얘한테 이렇게 기운이 세다라는 거? 아,
아니 제자감 그런 얘기. 이 집안에 이런 줄이 있다, 뭐 제자감이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이런 소리 처음 들었지. 엄마는 처음 들은 거야. 내가 줄이 있다 하는 건 알아요. 줄이 있다 소리 나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36, 7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뒤집어지시는 거고, 특히나 한 3년 전쯤, 그러니까 33살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친구 33살을 기점으로 했을 때 더더욱이나 양가 집안에 상이 있을 거예요. 2개 이상. 또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돼서. 그쵸? 10년 전에 누가? 12년 전. 12년, 13년 전에. 무슨 상? 누가 돌아가셨다. 집안의 상. 가까이. 12년, 13년 전에 누가 죽었지?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이 친구 나이를 기점으로 하면. 누가 죽었지? 제가 부지 편으로야. 아니 양가 얘한테는 이제 조상이니까. 외갓집이든 친가든 간에 10년 넘어서는 뭐 오촌도 있고 뭐 있잖아. 그렇게 멀진 않고요. 얘한테 있어서 사촌 좌우 사촌 안에. 아닌데 그건 오촌 아재인데. 오촌 아재인데. 제가 아는 건 오촌. 그래도 그러면 가까이 자주 보셨나요? 왕래는 하시던 아니, 분인가요? 아니 왕래도 안 했어요. 아직 왕래도 없는데. 설파를 때 한 번씩 왔지. 설파를 때 한 번씩 뵙게. 한 사촌 근간에, 사촌이나 직계 근간에 이 친구 집, 이 친구를 두고 양가 사촌 근간에, 내가 외가 사촌일 수도 있고 친가 사촌일 수도 있고, 12년에서 15년 상간에 그 사이에 상이 두 번이 있었어요. 두 번이. 없는데, 두 번이 사촌이면. 있었어. 여기 좀 사촌이면. 모르겠는데. 꼭 사촌이 아니야. 삼촌도 되고. 그러니까 사촌 안에. 네. 아, 사촌 안에. 그러면 길러이도 되나? 15년 전이라고 하는데. 15년 전인데. 그때 당시 길러이 번호가 얼마 안 됐는데. 길러이 얼마 안 됐지, 간데. 아직 기억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랬던 상문탈까지 겹치면서 이 아들이 결과적으로 36부터 37에는 약간 환각황청에 스스로 시달려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조상에서부터 발발을 하다 보니까 유독 내 부모, 내 형제들이 더더욱 믿고 거부하고 차단하고 이러한 상태.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소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소식을 모르시지만 이 친구는 우선은 바깥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단절된 생활을 해요. 단절된 생활,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녀요? 안 죽었어요. 죽진 않은 것 같은데. 안 죽었으니까 사람이 살려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겠죠. 지금 이 친구한테는 이러한 기운으로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조상, 좋지 않은 조상, 또는 뜬 조상. 근데 원래 타고나기를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 그래서 어머님이나 형제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동생분, 아드님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제대로 벌전을 좀 풀어서 이 친구가 지금 그러한 분들의 기운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조상 일을라도 하면서 벌전을 풀면서 얘가 받아야 될 것을 꺼내주고 덜어내준다면 이제 예전에처럼 자기 중심이 다시 살아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밥 먹고 다니냐고 물었는데 지금 아프고 이런 데는 없나요? 어때요? 아파도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요. 내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아픈 것도 아니고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막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의가 이제는 많이 좀식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가들로 인해서. 근데 참 희한한 건 바깥 생활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인간관계를 안 쌓아요. 내가 할 것들만 하죠. 지금 현재도? 네. 내가 할 것들만 해요. 내가 할 것들만. 겨우겨우. 이게 지금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친구가 내가 했잖아 좋지 않은 원치 않는 기운을 받고 있는 걸 걷어줄 수밖에 없어요. 걷어주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다 내가 이상한 생각이 오던 걸 그걸 차단을 해주면 내 생각이 다시 나를 자리를 하겠죠. 얘가 엄마를 미워했던 자식 아니에요. 응? 정말 엄마한테 잘했거든요. 네, 아버지를 어려워했지요. 네. 아버지는 어려워했고 엄마는 정말 엄마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을 내가 받아도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 그래서 엄마를 정말 의지를 했는데 이제는 눈깔이 뒤집히면서 36쯤 돼가지고는 눈깔이 뒤집히면서 네가 나 잡아먹은 것처럼 덤벼요. 영가 입장에선 그런 거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상을 한번 달래주고 벌전을 풀어주시고 나면 아드님이 예전에 원래 내 마음 중심 잡는데 훨씬 빨라지실 거예요. 어머니. 네.